감사합니다. 누가 말할까봐 제가 빨리 얘기하는데 지금 봐봐 분위기 봐봐. 내 문자 쓸 줄 알고 껌이나 쓴 거야. 넌 등급되니까 넌 잘 안 해줄 거야. 얘가 병인가? 생생 정보통신사.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민호 아나운서. 같이 나간 선배님들 욕하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전 아나운서인데 얼굴에. 지금 전혀 시대 다 울고 있어요, 지금. 난 오늘 할 거 다 했다! 사실 제가 10개월 전에 강심장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때문이었습니다. 아오! 충격 고백. 정말 좋고 사실 오늘 세트도 보면은 걸스 제너레이션 너무 러블리해요. 다 부탁한 겁니다. 아 본인이? 아 본인이 다? 그럼요. 아 세트 디자인으로 직접 저 뒤에 보니까 긴잖아요. 오! 반면 신동엽 씨는 좀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왜요? 소속사 선배들이 나오셔서 다 한 아, 어디 가는 선배님은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니, 오늘 전현무 씨는 뭐 어떤 소속사 막내 자격으로 전현무 씨가 나왔다고요? 오늘 이제 소녀와 삼촌들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강심장을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현진 씨, 전현무 씨께서 삼촌 대표로 이렇게 와주신 거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공현진 씨. 네. 오늘 또 소녀시대와 함께 강심장 하게 됐어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입에 발린 얘기지만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전현무 씨, 네. 자리 마음에 들어요? 일단 예, 마음에 들고 일단 SM 들어온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박수 한번 드리죠. 박수 받은 분인가? 최성희 씨 오늘 소녀시대와 함께 이렇게 강심장 하게 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아저씨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걸 제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저랑 같이 여기 숙녀시대 하실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여기 묻어와서 잘 해보려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네. 그럼요. 예. 아, 저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KBS 입사 동기고. 아, 두 분이 동기세요? 네. 오랜만에 봤고. 또 KBS에서 굉장히 또 예쁜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봤는데 자꾸 이쪽을 보게 되네. 아니 근데 두 분만 투샷으로 잡았을 때는 저는 생생 정보통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앞은 다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뒤쪽은요. 아... 제가 앉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지금 최성현 씨 뒤는요. 네. 이쪽은 정글이에요. 보여? 최성현 씨 살짝 저 공개 좀 해주세요. 최성현 씨 의상을 오늘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형, 이따 그릴게요. 둘이 여태 전화번호 모르다가 욕 키우는 거야. 오, 따라 이렇게 소녀시대가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되게 많아 보이지 하는 느낌이 바로 노현희 씨도. 예. 저는 사실 노현희 씨의 소녀시대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 인연이 좀 있어요? 회전목마라는 드라마였는데 저랑 수혜 씨랑 장서희 씨 나왔던. 맞아. 야, 왔으면 째깍이 누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무슨 큰놈이래? 이도욱 씨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남자 배우를 본 중에서 와,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라고 느낀. 정말 멋지다 그랬는데 세월의 흐름은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적응 잘 안 돼. 예. 아, 예. 아니, 그럼요. 괜찮아요. 지금 슬슬 시동 거는 중이고 잠시 후에 이제 노현희 씨가 한번 뭐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럼요. 되게 재밌으면서 충격적이면서 뭐 전 아나운서 별로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동욱 씨랑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시카랑도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잖아요.